팔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렇게 설교하신 첫 설교를 우리가 팔복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는 왜 팔복이란 말은 복이 여덟 가지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은 몇 가지나 돼요? 오복. 네. 오복. 오복. 한번 해볼까요? 재복. 돈복, 또. 에? 처복? 아, 좋아요, 처복. 네? 출세복? 뭐, 하여튼, 복을 치자면 종류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성경이 복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네.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 붙인 말입니다. 성경에도 팔복이란 말은 없어요, 사실은.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장 20 2절,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줘라는 게,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그렇죠? 물고기와,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셨다. 아, 즉,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생물,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들하고 물고기들에게 복을 줘. 뭐, 새나 물고기들이 출세할 이유가 없죠? 예? 돈 벌어야 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물고기하고 새들이 뭐, 돈 가지고 댕깁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생육한다는 말은, 잘 자라고, 번성하라. 네. 아, 자녀들 많이 낳고 해서 번식을 잘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국 뭐예요? 뭐가 잘 자라게 하고 잘 번식하게 해요. 뭐가 뭐를 받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생명을 생명체를 잘 자라게 하고 잘 번식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게? 여러분 배웠잖아. 생명이지. 생명. 생명 에너지죠. 그래야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 잘 작동해서, 세포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번식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 아, 건강하고, 젊고, 또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치고, 사람이 밝아지고, 그리고 뭐가 넘쳐? 마음속에 사랑이 많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하죠. 그런 사람들이 가게를 차려서 보면 오는 고객들을 항상 아, 그 가게 가면 그 가게 주인이 정말 사람이 달라. 그러면 그 가게 손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듬뿍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물고기나 애들은 그 하나님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맨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육축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들었어요? 네? 사람을 만들고. 네. 아, 그리고 그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잘 자라게 하고 잘 번식하게 하는. 아,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야. 그 생명은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게 복이요. 그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세배를 하는데 이제 구정이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새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이 어떻게 됐던 간에 이거는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좀 웃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 그래서 복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했다. 여덟 가지 복을 설교,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자, 복은 자라나게 하고, 번식하게 합니다. 이거를 자라나게 하고, 번식하게 한다는 말을,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번식하게, 영적으로 번식한다는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잘 자라면 내가 그 내 받은 복을, 영적인 성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번성이야. 그래서 육적인 생육번성, 영적인 생육번성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신다.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그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은 이 성경 보면 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성산, 다니엘서에도 보면 하나 예수님은 산에서 뜬 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산 그리고 성전의 산이 산 위에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냥 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는 성전된 뭐예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세워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2300주야 예언이 나오는데 그게 성전이 정결케 되리라. 근데 그 성전을 건물로 보면 그 예언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아, 드디어 예수님이 뭐다? 성전이구나. 그래서 성전은 진짜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들어오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 성경은 건물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보니 그 하늘 얘기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 안에는 뭐가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가 그 하늘나라의 성전이더라. 이거를 모르면 자꾸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속죄를 계속하고 있다느니 이런 그 성경하고 안 맞아요 도대체. 하늘에는 하늘에 있는 성전은 뭐라고? 성전이 없더라요. 그 성전은 누구라? 예수님 자신이다. 그 이게 이제 성경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다른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강요합니다. 내 집을 지어라. 왜? 그래서 그리스 가면 아테네 가면 사방팔방에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지으면서 성전 건축 그래 삼는 거는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지, 절대 건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 하면 무슨 뜻이에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런 뉴 스타트 모임이면 이것을 진짜 교회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다. 자, 그것을 알고, 자,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 그 입을 열어라는 말은 또, 좀 쓸데없는 말 같이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 가르치려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고, 말하려면 입이 열리지. 뭘 또 입을 열어.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 말은, 입을 연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로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참,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입,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사대.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뜻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180도 달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 세상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생각하지를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그거는 약속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을 마치 사람이 한 말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한 말을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그렇게 하는 말씀이 보통 시시한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입을 열어 가서다. 자, 드디어 예수님은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다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했네요. 공동 번역은. 그 다음에, 아, 여기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고,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떻게 했을까? 복이 있다. 근데 이런 번역이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준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이 필요한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조건적 사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줄도 몰라. 자, 그럼 나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니. 그럼 심령이 가난한 걸 내가 뭔지 알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별로 복에 신경을 별로 안 썼었구만.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마음을 뭐예요? 비운 사람 혹은 욕심이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지 않고 욕심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참 좋은 걸 거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 마음에 욕심을 다 비운 사람. 그렇게 되면, 난 그럼 욕심을 안 내야 복을 주시겠네. 그렇게 되면, 고민이 꽉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을 비운 것 같아도 또 보면 또 욕심이 꽉 차 있어. 네. 그러면서 이거 못 받기 힘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왜? 또 비우려고 해도 비워져 안 비워져? 안 비워져. 아, 이거 이러다가 내가 복 받을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고민이 시작돼.
저도 처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 한참 고민했네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이냐고 저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대충 뭐 욕심이 없고 겸손하고 뭐 그렇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저는 참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라. 왜? 왜 제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래 봬도 말이야, 미국에서 의사고, 내가 이래 봬도, 인류의과대학 졸업생이고, 나 잘났어. 근데, 겸손하라 그러면 좀 힘들어. 그래서 제가요, 제가 이 자세가 좀 이렇게 꾸부정해요.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됐냐면, 겸손하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부작용.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보다 잘난 놈 나와봐. 다 이러고 댕겼거든요. 근데 이제 겸손해 복을 준다니까. 이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겸손,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막, 안녕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꾸부정이 잡혔어. 네. 그 요즘 이거 다시 교정하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 녹화한 걸 이렇게 보면, 양이 꾸부장해서 보기 싫어. 여러분들은 뭐 자연스럽겠죠. 본래 저런 사람이다. 그 좀 옛날엔 젊을 때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렇게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욕심을 비우기도 힘들고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복받기 되게 힘드네. 이러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줄을 읽으니까 이건 뭐예요? 애통하는 자한테 복을 준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복 받으려고 내 맨날 징징 울어야 돼. 이런 복 받나? 근데 이게 애통한다는 말이, 이게 그냥 슬퍼한다는 말보다 더 센 말이에요. 아, 막 이런 거요. 아, 여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게 내가 전반적으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굉장한 얘기일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영어 성경을 펼쳐봤어요. Blessed, 이 blessed가 blessing이 복입니다. Blessed, 그러니까 blessed야. Blessed 하면 뭐예요? 복 받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복 받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They are so blessed. 그 말이 바로 그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Blessed는 복을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blessed 그러면 복받은 자.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받은 자냐?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다. 영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다. 자,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게 되려면, 영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복을 받으면 영이 가난해진다. 이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영이 가난. 자, 영이 가난해진다. 이 말 참 심오한 말입니다.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에너지, 사랑 에너지로. 자, 그러면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으면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해진다. 이야, 이거 무슨 말일까? 그 영이 뭐를 뜻하는데?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리고, 복,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애통한다. 모은은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복하고 거리가 멀어. 이런 사람들, 복 못 받는 사람들이야. 조건적으로 하면. 자, 그래서 다시 칠판에다가 쓰면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받은 자들은 애통하는 자다. 이거 말이 너무너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생명이야. 그 생명을 딱 받으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게 된다. 복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사랑이 참 많고, 내 같은 집사 나와봐라, 이 교회에서. 내만큼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탁 받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에 심령이 굉장히 부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사랑이 충만한 인간으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 복,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고 보니까 와, 내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 집사님들이 한 30명 되지만은 그 30명 중에 내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가 어딨냐? 그러니 나는 참,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보고 주위 온 교인들이 보고 아, 저 송 집사님이 제일 사랑이 많구나.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이고, 빨리 갔다 오셨네요. 받으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런, 실제로 자기는 아주 사랑이 부한 사람.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 겉으로는 이상구 박사처럼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겸손이 없어. 나만큼 열심히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이 교회 아마 힘들걸? 이렇게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많아져서 사랑이 실제로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들어오면 송집사 너 최고야. 너만큼 열심히 일하는 집사가 돼요. 너는 정말 사랑이 많아. 너 같은 집사는 하나님께 복을 뭐요? 많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인간을 속일 때 조건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 집사가 암에 걸려가지고 뉴스타트에 왔어. 하나님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교인들을 많이 보살펴주고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제일 열심히 하고 이랬던 것이 결국 자기가 이 교회 집사로서 가장 좋은 집사라는 평가를 받을 욕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런 조건적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가 열심히 한 것이지 사실은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복을 받고 보니까 나는 드디어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내 마음은 정말 사랑으로 가난했던 사람이구나. 를 깨달으니까 어떡하겠어?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 자 복은 성령이다. 복은 생명이다. 복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깨닫고 보니 나의
진상이 보이기 시작해. 이때까지는 나는 그 치료로만. 그래서,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거야. 깨닫게 돼. 예. 자.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자. 여기다, 자. 자, 복을 받은 자들아.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장을 바꿔야 돼. 복을 받은 자들은 심령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진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사단이 가르쳐주는 자기를 보고 있었다고.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너는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 속아 있었다. 예. 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진상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니, 참, 한심해요,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나는 아주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한 줄로. 왜? 나는 그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오시고 나니, 나는 천국 근처도 뭐예요? 못 갈 사람. 한심해요, 안 해요? 한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제 그거 깨달았냐? 천국 있잖아. 천국은 너 같은 사람이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야, 마음 편해져, 안 편해져? 그래요. 예. 네. 겸손하고 욕심을 비운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은 너희들 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오해하고 있어. 그렇게 알면 무슨 자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솔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상당히 솔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꾸부정한 것도 그래서 꾸부정해졌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투명해져야 돼. 자꾸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내가 투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 나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오점, 그렇죠? 그게 나타난들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뭐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더 높이는 게 돼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다면 내가 약간 창피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거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천국은 너 네 같은 사람들 거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 그것이 다 위선이었구나. 와, 내가 지금까지 위선자로서 살고 있었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라고 생각할 때 애통해 안 해. 그 얘기라 이 말. 그래서 애통하는 자. 이게 두 번째 복이 아니라 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덟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에 여덟 종류의 복이 있다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신다고요? 괜찮아. 네가 이거 깨달은 거 나는 너무 기뻐. 상구야. 네가 응? 심령이 가난한 줄 알고 이렇게 애통하니까 너는 천국은 너 같은 사람 거야. 그리고 염려할 거 뭐예요? 없어. 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네. 내가, 옛날에 여권 사진을 한번 제가 봤어요. 미국 갈 때 그 여권을 그 탁 잘 보니까 이상구가 어떻게 있게? 저런 놈 넣어봐 이제 이런 식이야 그냥. 그때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모르던데. 그때는 벤츠만 타면 최고인 줄 알았어. 아시겠죠? 그 생각이 확 달라졌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뭐 내가 앞으로 뭐 기아차 타고 댕길 정도로 되면 죽어버릴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미친 놈이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참 한심했다고 뭐 내가 느낀 거. 아 진짜 뭘 몰라. 진리라는 것도 모르고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폼 잡고 사느냐 그게 최고고 아,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못 살아 보이고 교육 수준도 낮아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예요? 그들도 보지도
이러니까 위상관한테서는 무슨 바람이 났게? 찬바람. 그리고 그때는 대한민국은 싫어. 정말. 제가 왜 대한민국이 싫었냐면,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축에 들어갔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키가, 우리 때보다, 제 키는 이제는 뭐예요? 뭐, 큰 키도? 아니요. 그때는 제 키가 제일 큰 키였어요. 큰 키였는데, 그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의과대학 3학년 이제 2학기 되면, 가운 입고 병원에 이제 가요. 병원에 가서 소위 그 임상, 실제로 병상에서 있는 환자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서 환자들로부터 직접 배우고, 책하고 비교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가운을 입고 탁 났으면, 환자들이 저보고 자꾸 과장님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게 우리 선배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금방 저 보이니까 또 금방 적고. 그러니까 막 아주 저를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키 크고 금방 지면 이 나라는 출세 못해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겸손해 꾸부정하기 싫었다고 그때는 예 네. 나는 당당하게 내보다 잘 넘는다 봐 이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자식은 이거는 맛 좀 봐야 돼 그래가지고 맨날 저를 괴롭혔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이제 특히 이제 회진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스태프들하고, 이제, 수련이들하고, 인턴, 학생 다 따라서. 근데 학생은 이제 항상 맨 꽃무늬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제 둘러서서 환자는 이렇게 병상에 누이고, 이제 차트를 보고, 해서 뭐, 그때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병인데, 이런 병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지? 너. 저한테는 쉬운 거는 절대 안 물어보고, 제일 어려운 거는 물어. 야, 너, 야, 기다리. 이건 뭐야? 대답해봐. 아, 모르겠어. 그럼 꼭 뭐라 그런지 알아요? 키만큼은 최고야? 탁, 그래. 와, 그래가지고, 막, 정내미가 막, 딱 떨어져. 그래서 나는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될 거야. 이놈의 나라에서는, 그래, 제가, 여러분, 참,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한국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제 한국은 나 싫다. 이러고 온 사람들은요, 미국 가면, 애들한테도 한국말 안 가르쳐요. 제가 그 큰 실수를 해가지고, 예, 우리 애들이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너희들은 미국 사람 줄 알고, 생각해. 한국 사람 아니야. 그렇게 적어. 근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다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국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자식은 진짜 형편없는 놈. 심령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뭐 키가 크다고 좀 구박했다고 해서 한국을 무섭게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그 한국을 유명하게 만든 그 예를 들어서 뭐 차범근, 응? 뭐 허정무성, 이거 아무도 몰라. 한국에 대해서는 웃기지 마. 짐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한국을. 그 당시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한국 나온 하루라도 빨리 미국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날 봄에 나와가지고 막 진달래 막 철쭉이 펴 있고 뭐 이제 수양버드 나무가 쫙 있으면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한국은. 꽃이라고 있는 게 진달래밖에 없다느니. 전부 부정적이야. 요즘은 봄에 진달래 피면, 캬, 진달래가 폈다. 생강꽃이 폈다. 매화꽃이 폈다. 그렇게 그랬다고요. 근데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제가 막. 네.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 한국을 싫어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국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국적을 어떻게 해요? 재취득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한국 운전면허증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투표도 했어. 그래서 참, 그리고 한국이 더 좋아, 이제. 그런, 괜히 쓸데없이 말이야. 아, 싫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없어졌어. 왜? 참, 그래서 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기쁘고. 그래서 또 설악산 와보니까, 이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냉정했어. 아이 뭐 야, 시간 아깝다. 빨리 미국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나 그 한국 사람들이나 제가 따뜻하게 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으니 마음이 찬바람이 이제 좀 사라지고 마음이 온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응? 자, 여러분, 복치고는 이런 복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의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이 성숙의 단계가 여덟 단계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첫 단계가 뭐예요? 아, 나는 진짜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첫 단계 복을 받았을 때 첫 단계 복.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 뭐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나도 이렇게 참 헛살았구나. 아, 그게 두 번째 목표. 두 단계, 2단계. 그럼 3단계가 뭐예요? 야, 내 마음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따뜻해져요, 안 져요?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변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 그것이 오늘 저녁에는 세 번째 과정까지 했습니다. 내일 네 번째 과정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